저 아무래도 건물 연식이 있으면 이런 수증 같은 게 안에 고무 바킹들이 있거든요. 고무 바킹들이 노후가 되거나 이제 굳어버리면 그 탄성이 없어서 이게 물이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수전만 하나 사서 교체하면 손쉽게 교체가 가능한데, 제 이 수전을 쿠팡에서 2만원인가 줬습니다. 2만원 주고 쿠팡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교체를 할 건데,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수전 이것만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벽에서 나오는 수도 이쪽에서는 뭐 물이 새는 게 없으니까 요거 잠그고 여기 사이즈가 아마 같을 겁니다. 수전만 바꿔 꼽아서 이렇게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이 물을 잠궈 줄게요. 양쪽 똑같이 잠궈 주면 이 물을 틀어도 물이 안 나옵니다. 물을 틀어도 물이 안 나오면 요 위에 요 대가리 요거 두 개 풀어주고 요걸로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. 균형을 뭐 한 바퀴 한 바퀴씩 맞춰서 풀시는 게 아마 더 쉬우실 거예요. 이 노후가 되면 아무래도 좀 때가 끼고 이런 게 좀 벅벅할 수 있는데,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고무가 나중에 되면 좀 많이 삭아요. 이 고무 때문에 물이 새고 한데 이거 새 걸로 교체하겠습니다. 이 수전 뒤에다가 요 고무 바킹을 넣고, 여기도 넣고, 여기다가 꼽아 주시면 됩니다. 이럴 때는 끝에 약간 오일 역할하게 물을 좀 살짝 발라 주는 게 좋아요. 물을 살짝 묻혀 놓고, 이 규격이 거의 뭐 표준 규격이거든요. 이게 좌우가 이렇게 똑같이 돌리면서 잠궈야지 그래도 좀 굽어진 각이나 이렇게 수도전이 틀어지지가 않으니까 최대한 손으로 동시에 감아 주시고요. 손으로 감을 수 있으면 감아 주시고 이 몽키를 이용해서 똑같은 바퀴로 잠궈주면 좋습니다. 여기 한 바퀴 반대쪽도 한 바퀴. 자, 이렇게 얼추 좀 잠궈 놓고 물을 한번 틀어 볼게요. 조립은 분해 역순이니까 이쪽으로도 아까 잠궜던 호스를 열어주고, 녹물이 나오네. 여기는 정수기 쓰면 이렇습니다. 정수기 니뿔 지금 여기도 좀 녹물이 비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수압 조절도 이걸로 되거든요. 이거는 물이 잘 나오죠. 자, 이렇게 수전을 다 연결을 했습니다. 보통 수전에서 나오는 규격 자체가 표준 규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맞을 거예요. 뭐 수전 교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. 간혹 가다가 여기도 하나 공 파킹이 있거든요. 요거를 교체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, 그럴 때는 벽이 안에 이제 암컷이 있고 여기가 수컷이지 않습니까? 여기에 테프론을 감아서 요거를 또 벽에서 돌려줘서 여기 보면 테프론 보이시죠?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서 돌려주면 안에서 요것도 교체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이 또 새는지 안 새는지 제일 중요하게 또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, 휴지 하나 남아 있으면 휴지가 이래 물 젖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? 휴지 하나로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주면 좋습니다. 내가 쪼았던 부분 있죠? 쪼았던 부분 그리고 잠궜던 부분, 여기 보면 지금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같네요. 여기 묻혀졌죠. 일단 요거는 체크해 놓고, 여기도 잠궜던 내가 또 잠궜던 부분,
이렇게 휴지 하나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내가 조립을 다 잘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네요. 일단 여기 물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또더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내가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게 떨어지면 저거 교체하는 영상도 하나 한번 준비를 해봐 드릴게요. 수도는 다 교체를 했는데 여기 물방울 고이는 거 보이시죠?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이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물이 안 나오도록 잠그는 게 밸브가 싱크대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. 지금 이거 싱크대 전체 뒤에 막아놨습니다. 이게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기 건물로 계량기를 잠그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잘 나오고, 원수도 잘 나오고, 좋았는 부분에 물 새는 거 없고, 좋았는 부분에 물 새는 거 없고. 자, 교체는 다 했고요. 원래 이 싱크대 밑에 이 수도 배관을 잠그는 밸브가 이 밑에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싱크대 하는 사람이 저 뒤에 구멍을 안 뚫어놔서 이 밸브가 막혀 있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1층에 내려가서 전체적인 계량기를 잠그고,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요 수저만 바꿨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것만 풀고 물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풀려고 얘를 잠그니까 얘가 물이 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대를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기존 수도 배관이 이 타일 D랑 벽 저기 안쪽에 있었어요. 그래서 니프를 한이 정도 달아내서 이거를 또 이제 연장을 해서 조립을 해놨길래, 아, 연장한 거를 좀 괜히 건들기가 싫더라고요. 여기 꼭다리, 요거 수도를 잠궈주는, 수도에서 수전으로 물이 전달되는 걸 잠궈주는 여기 요 밸브만, 온수, 냉수, 이 밸브 두 개만 교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안쪽에 수도에서 수준을 연결해주는 연장 니플에 물이 샐까봐 일단 여기 휴지를 꼽아놨어요. 휴지를 꼽아놓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휴지가 젖으면 다시 풀어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거고 휴지가 안 젖으면 그 상태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. 뭐 크게 겁내하실 건 없습니다. 간단하게 이런 점들은 교체를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. 처음에 제가 교체했는 걸 보시면 드라이버 그리고 몽키만 있으면은 뭐 수전 교체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. 간단하게 뭐 비용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직접 할수 있다. 주인이 직접 할수 있다.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. 아, 처음에 그냥 수전만 간단하게 교체하면 된다고 해서 갔다가 엄한 데서 물이 또 잡히지가 않아서 좀 당하긴 했습니다. 뭐 예상은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좀 빨리 끝났다 싶네요. 영상을 또 만들 수 있게 콘텐츠를 또 수도꼭지한개가 뽑아주네요. 이렇게 앞전에는 이제 조명 LED 등 교체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고 그리고 건물을 이런 걸 관리하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오늘처럼 수전 교체하는 것도 알려드렸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간단하게 풀고 간단하게 저으면 끝이다. 저으다가 뭔가 좀 뻑뻑하다 싶으면은 그거는 잘못됐으니까 다시 풀었다가 다시 조아주고 그렇게 하면 수전 교체는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쿠팡 뭐 주문하고 다음 날이면 바로 오니까 주문해서 뭐 교체하면 또 재미있을 거예요. 이런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또 재미를 느껴야지 건물을 운영하시기가 편해요. 이런 걸 너무 부담스럽고 겁먹고 세입자 전화할까 무섭고 이러면 사실 운영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, 얼른 이런 점에서 적응을 하시면 이런 수익형 건물 운영하시면서 뭐 노후 대책으로 건물 한 채 가지고 가시면서 운영하시면은 재미있으실 겁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좀 더 뭐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